주인 떠난 집 누군가 있다. 글쎄요, 저는 귀신을 믿진 않는데, 뭐 여기 있는 계신 분도 귀신을 뭐 많이 믿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. 이거는 뭐 귀신 얘기는 아니고요. 영상으로 바로 확인해 보시죠. 이 얘기입니다. 예. 지금 아무도 없습니다. 근데 뭔가 움직여요. 이게 지금 사실 유튜브에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 영상인데, 황 기자, 저거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겠습니까? 저는 뭐 일단 저게 뭐 좀 특별하거나 아니면 무슨 어떤 그 유령이나 귀신이 있다는 뭐 증거로 보지는 않고요. 예.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뭔가 좀 조작의 냄새가 좀 난다. 조작 냄새가 난다. 조작의 냄새가 난다 이렇게 느끼고 있는데 뭐 저런 화면 같은 경우 뭐 용어가 있습니다. 뭐 찾아봤더니 예. 뭐 독일어로 폴터가이스트.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? 폴터가이스트. 제가 이게 발음이 독일어로 정확한지를 모르겠습니다. 그 발음은 그런데요. 예. 한마디로 얘기해서 지금 아무도 없는 곳에서 뭐 소음이 나고 물건들이 좀 날아다닌다. 이런 괴현상. 주로 뭐 일반적으로 흉가나 이런 데서 좀 많이 일어난다 하는데 저는 저렇게 아무것도 아닌 사람도 없는데 움직인다고 해도 아니 그러니까 저거는 조금 조작 냄새가 나는데 네. 방금 전에 봤던 뭐 CCTV 영상 같은 거는 조금 음산할 정도로 좀 무섭긴 해요. 요즘 그 편집 기술이 참 좋습니다. 예. 아니 지금 보면 사실 우리나라로 치면 이게 이도영 차장 뭐 사실 네. 진짜 귀신 굿이라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뭐 사람은 해치지 않는 거죠. 전통적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이야기로 보면 저런 폴터가이스트 현상에서 사람을 해치는 적은 없고요. 그 뭐 대표적인 영화 있잖아요. 사랑과 전쟁이라는 사랑과 영혼이었죠. 사랑과 영혼. 전쟁 같은 사랑이었죠. 그 영화를 보면은 이렇게 그 영혼이 동전을 이렇게 밀어 올리는 그런 장면도 나오거든요. 아, 그렇죠. 그렇죠. 그것 때문에 뭐 귀신이 아니라 그 연이 예. 살아있다 이걸 느끼는 예 그런 그 영화 장면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. 그런 것처럼 어떤 영혼 이런 사람 영혼 때문에 이런 그 초자연적인 현상이 빚어진다 이렇게 보는 분도 있고 예. 또 어떤 심리학자들은 어떤 한 사람의 개인의 아주 강력한 욕구나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사물을 움직이는 영향력을 행사 만들 수도 있다 이렇게 분석한 학자들도 있습니다. 물론 1930년대 나왔던 연구 결과니까요. 상당히 오래전 이야기입니다. 그래서 뭐 사실 저게 과학적으로 입증되는 이야기는 아니기 때문에 딱 부러지게 어떤 원인이 있다 아니면 뭐 초자연 현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긴 어렵고 대부분은 아마 이 어떤 그 의도를 갖고 있는 조작 현상이 아닐까 이렇게 추정이 될 뿐입니다. 알겠습니다. 폴터가이스트 현상 영상을 보면서 우리 잠깐 머리를 식혀봤습니다.